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이삭 이야기 아홉 번째, 이삭의 축복.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축복하고 기뻐해 주어야 할 이웃을 배 아파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축복은 빌축, 복인데,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저주하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는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는 축복하다와 함께 저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겸손히 받는 자에게 복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혹독한 저주가 임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도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축복이 나오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복과 저주, 그리고 승인, confirm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다는 단어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면 빌축, 복,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면 단어 사용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라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내릴 강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별미를 먹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100%의 완전한 축복이었습니다. 부족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아낌없는 축복을 이삭은 야곱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축복의 입맞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내게 입맞추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삭이 눈이 침침해서 야곱에게 입맞추라고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입맞추는 것은 공경과 존경과 부계의 복을 받는 입맞춤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입맞추는 것은 이삭이 주는 복을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표시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이어서 전하겠다는 맹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복종으로서의 입맞춤입니다. 야곱은 절대로 이삭을 통해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시편 기자는 메시아에 대한 경외와 헌신으로 입맞춤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마귀와 입맞춤을 한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입맞춤 대신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은 가룟유다의 입맞춤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복이지만, 마귀와 입맞춤 하는 것은 저주요 멸망입니다. 복의 향취. 이삭은 야곱의 옷의 향취를 맡으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고 말했습니다. 향취라는 말은 냄새, 향기를 의미합니다. 밭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밭입니다. 그런데 그 밭의 향취를 이삭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맡았습니다. 아마도 그 옷은 향기 나는 허브를 넣어서 보관해 놓은 에서의 옷이었을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옷을 보관해 놓을 때 약재가 되는 향재료를 넣어서 좀이 슬지 않도록,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취를 내는 라벤더, 아로마 등의 허브들은 이삭의 밭에 풍성히 피어 있어서 들판을 걸을 때 향긋한 내음이 기분을 상쾌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에서의 옷에서 나는 허브 향기를 맡고, 아,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로구나 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셋째 날 풀과 나무, 과일을 맺는 채소를 나게 하셨는데, 온갖 향기와 기분 좋은 냄새를 풍기는 풀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향기 나는 허브들은 에서가 온갖 들판으로 다니며 꺾어다가 리브가에게 준 향기 나는 풀들이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들사람인 에서가 가져온 향취나는 식물들을 잘 말리고 보관해서 에서의 옷 속에 넣어두었고, 그 옷을 꺼내어
야곱에게 입혔을 것입니다.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하며 돌아다니다가 꺾어준 향취나는 허브들을 리브가는 복받을 사람 야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혹시 야곱의 목과 매끈한 팔에 감아두었던 염소 새끼의 털에서 나쁜 냄새라도 날까봐 그 염소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에서의 허브 가득한 향기가 나는 옷을 리브가는 야곱에게 입혔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여호와께서 장차 장자에게 주실 하늘의 복의 향취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의 향취를 버리고 세상 욕정으로 끈끈한 냄새를 쫓아가는 에서는 깨끗하고 청량한 들판에 핀 꽃의 향기와 같은 하늘 복의 향기를 맡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하늘의 거룩한 향기보다도 정욕으로 끈끈한 밤꽃 향기를 더욱 좋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향기와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의 냄새를 맡았을 때 하나님이 복주신 향기를 맡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복받을 자의 향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그렇게 느끼고 말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향기가 있는데 복받을 자에게 그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에게 복받을 자의 향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에서는 비록 장자권을 가졌지만 복을 받을 향기가 없었고 그에게는 육체의 비린내가 났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복권을 사가지고 자기는 필요 없다고 친구에게 주었는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되었다면 그 당첨금은 누구의 것일까요? 당연히 복권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하늘의 복 장자권은 세상에서 대박난 복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억만장자보다 하늘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기쁨보다 세상의 낙을 좋아하고 하늘의 상급보다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복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하고 세상의 쾌락과 낙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의 향기가 나지 않고 저주의 향기가 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향기를 가져야 합니다. 땅의 것보다 하늘의 보화사키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표현할 때 이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지역에서는 소낙비나 장마비보다는 이슬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새벽에 이슬은 마치 가랑비가 온 것처럼 온 대지를 흠뻑 적셔줍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는 곡식들이 새벽 이슬을 흠뻑 먹고 자랍니다. 이슬은 밤에 은밀히 내립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늘의 은총은 이슬처럼 내립니다. 그 이슬은 생명을 머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성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함께 만나를 온 땅에 가득 주셨습니다. 이슬같이 내리는 하늘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의 기름짐은 옥토를 의미합니다. 옥토는 좋은 밭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옥토를 말씀했습니다. 부드럽고 순하여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받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 말씀에 열매를 맺는 자가 옥토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받은 이삭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 열매를 맺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복이 바로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모든 복의 중심이 되는 복, 야곱이 복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의 근원은 베라카, blessing, 복덩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늘의 상급을 구하는 자는 어디를 가나 복덩어리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욕심을 부리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랑을 삼고 세상에서 명예 권세를 바라는 자는 화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복덩어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지만 화덩어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덩어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화평을 구하고 복과 평안을 주는 복덩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덩어리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 약속이 이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리라.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 즉 복덩어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에게 대적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가 복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을 이삭의 축복입니다.